슬랩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슬랩이라는 걸 많이 배우고 처음 접하고 배우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연동돼서 처음 만져보는 악기들도 이렇게 있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악기들이 실제 제 눈앞에 있고 쳐보니까 되게 감명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예시대학교 다니는 홍준호입니다. 일단은 제가 슬랩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여기 학교 와서 이제 슬랩을 처음 배우고 이렇게 덕베이스를 통하여서 많은 악기를 접해보고 또한 여기서 그 악기로 슬랩도 쳐보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떨리고 그 악기 하나하나의 음이 정말 되게 멋지고 최고더라고요. 앞으로 이 덕베이스에 함께 같이 사랑해주고 주시고 함께 사랑해주시고 더욱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베이스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더불어 이렇게 덕베이스에서 이제 오셔서 또 제가 평소 접해보지 못하는 귀한 베이스들을 많이 시연회를 가져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학교를 들어와서 저도 슬랩 베이스라는 수업을 들으며 이제 여러 슬랩에 대한 주법이나 이제 연주를 배웠고 이제 덕베이스라는 이런 모임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도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이런 모임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 와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악기들을 이제 연주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한희성 교수님의 이 베이스 슬랩에 대한 어떤 이런 스킬과 또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신 것들이 너무 좋았고 네, 더 열심히 연마해서 더 좋은 연주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오늘 사랑해! 네, 더불어서 오늘 악기 시연회가 너무 있었는데 너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이런 악기들을 만져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